누구냐? 누가 보냈느냐? 장자 왕평단이 시켰다고 하였다. 누가 시켰느냐? 누구냐? 왕평달. 왕평달. 금부장. 예, 폐하. 길게 갈 것도 없다. 이놈부터 철퇴로 쳐 죽여라. 어서! 예, 폐하. 계속 쳐라.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쳐라. 신법으로 다 보았다. 누가 시켰느냐? 다른 데는 말하겠습니다. 아니니라! 힘을 다치지 못할까! 이놈도 쳐 죽여라! 예, 폐하! 원래 옳은 말은 귀가 아프고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옵니다. 폐하, 미륵은 그만두시고 먼저 인간이 되시옵소서. 거짓 간신법을 버리시고 간악한 주변을 정리하소서. 폐하, 나라가 이미 깊이 병들어 있사옵니다. 백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옵니다. 아직도 저 요원한 북방의 세계를 논하시지 마시고 죽어가는 백성과 나라를 구하시옵소서. 그 길만이 살 길이옵니다. 폐하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. 백성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시옵소서. 속이지 마시옵소서. 그러나라! 좀 미친 중을 끊어내! 그렇다. 언제 어느 곳이든 성스럽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하였다. 그냥 끌어낼 것이 아니다. 저자는 지금 마구니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.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?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. 내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게야? 폐하! 폐하! 폐하, 살려주시옵소서! 너는 누구이냐? 큰스님의 제자이옵니다. 미륵 부처를 모시는 법상종 삼문이옵니다. 그랬었구나. 너희들이야말로 가짜 미륵을 앞세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구나. 무엇하느냐? 저 마구니의 입을 치라고 하였다. 예, 폐하. 아, 살려주시옵소서! 야! 큰스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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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스님!
살려주시옵소서, 배야! 배야! 끝이지! 거진 메르기시여, 그대의 세상은 끝났소이다. 이미 새로운 미륵이 나타나서 내일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소이다. 거진 미륵이시여, 저주를 받을 것이옵니다.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. 저놈을 때려 죽여라. 야! 이복의 은장군. 예, 폐하. 이 불쌍한 것들을 모조리 우리 속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태워버리게. 폐하. 이 마을도 모조리 불질러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가축과 짐승들은 끌어다가 도축하여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도록 하게. 예, 예. 이제 다 끌고 가라! 마을을 붙으라! 예, 예. 배아! 알려주시옵소서! 배아! 저희는 제형입니다! 배아! 배아께서는 이들의 어버이시며 이 나라의 황제 폐하시옵니다, 폐하.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, 폐하. 그럴 일이 아니야. 저들이 나를 버렸는데 나만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인가? 이미 틀린 싹이야. 없애는 게 나아. 어서 시행하라! 폐하! 안되겠어. 저들을 다 끌어내게. 다 끌어내서 없애버리게! 아, 뭘 하는 게야! 저 멸도에서 온 쓰레기들을 다 치우라고 하지 않는가! 폐하, 백여 명이 넘사옵니다.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! 다 끌어내게! 지금 이 자리에서 배 위로 끌어올려 바닷속에 다 쳐넣어라!
별로 권일해 보이는 당시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었다. 그때 이르러 궁에는 신라로부터 항복해온 자들을 다 죽였고 나날이 확해갔다. 또한 반역이란 죄목을 덮어씌워 하루에도 100여 명씩 죽였다. 이때 장수나 정승으로서 해를 입은 자가 많았다.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륵 관심법을 취득하여 무엇이든 알아낼 수 있다. 만일 나의 관심법에 걸리는 자가 있으면 곧 엄벌에 처할 것이다. 라고. 신녀들은 모두 들어라. 예, 폐하. 사사로이, 저기 강장자는 나의 장인이다. 하나 죄를 짓고 벌을 안 입받는다면은 그 형평이 무너질 것이다. 왕시중은 인정으로 대하려 하였으나 나는 그렇지가 않노라. 차명을 명한다. 즉시 시행하라. 폐하, 폐하.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가? 무슨 할 말이 남아서 날 부르는고? 그러하옵니다. 태자마마들을 운운한 적이 있어서옵니다. 하오나 그만한 연유가 있어서옵니다. 연유라? 말해보라. 폐하를 시하려 한 적은 추호도 없어서옵니다. 하오나 이 난국 속에서 황실을 짓게 하는 의무는 누구보다도 소인에게 있어서옵니다. 폐하께서는 환우가 기뻤사옵니다. 누가 이 황실을 지킬 것이옵니까? 그래서 태자마마들을 내세워 폐하를 쉬시게 하려고 한 것이옵니다. 동족하시옵소서, 폐하. 폐하, 강장자가 비록 보위를 운운하는 대역죄는 지었사오나 지금의 말이 결코 변명이 아닌 듯하옵니다. 은혜를 베푸시옵소서, 폐하. 폐하, 신이 일찍이 아지태만을 처벌하고 다른 죄인들을 방면한 것은 그 사악함이 적었고 저들이 단순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옵니다. 황마마의 어버이시옵니다. 은혜를 베푸시옵소서. 이 난세에서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고 싶어사옵니다. 그것뿐이옵니다. 헤아려 주시옵소서, 폐하. 대역죄는 용서할 수 없다. 처형하라. 폐하, 폐하. 처형하라, 못들 하는가? 폐하!